네, 안녕하세요. 인왕국입니다. 자, 다리 쪽의 리깅을 계속 진행을 해보죠. 우선, 레그 L, IK 핸들 앵클이죠. 얘를 컨트롤 G 그룹을 좀 지어봅니다. 자, 그 상태에서, 바로 그다음 컨트롤 그룹을 그대로 선택한 상태에서, 토를, 그룹을 짓고요. 그 다음에 또 바로, 그대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, 토 팁을 또 그룹을 짓습니다. 컨트롤 G를 이용해서. 그러면 네, 이렇게 그두 개의 그룹 속에 또 하나의 그룹이 있고요. 그 안에 또 그룹이 있습니다. 자, 맨 위에의 그룹은요. 이제 이 친구가 메인 컨트롤을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할 거고요. 인서트를 눌러서 V를 누르고요. 포인트 스냅해서 예, 포인트 위치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인서트 넣겠습니다. 두 번째 포인트는요, 여전히 인서트를 이용해서 V 해서 숏컷 그다음에 앵클 쪽에 갖다 붙이고요. 다시 인서트 잠그고요. 다시 인서트 해서 예, 이 친구는 요쪽 V 눌러서 예, 요쪽 다시 해서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그룹을 볼수 있는데요. 각각의 그룹은 트랜슬레이트를 관정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렇게 로테이트를 관정하는데요. 그룹 자체가 그 다음에 마지막 로테이트는 요 그룹을 관정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자, 제가 지금 요 친구가 예,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요. 이 친구가 인서트를 누르고요. 네,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쪽으로 들어가야죠. 인서트 누르고. 네, 그러니까 맨 위에 게 앵클, 그다음에 토, 그다음에 토팁 되죠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바닥 그러니까 그 발가락이 바닥에 닿은 상태로 예, 이렇게 작동이 되게 되고요. 이 친구는 발끝이 바닥에 닿은 상태로 이렇게 작동되게 되죠. 네, 이렇게 해서 간단한 IK 구조를 좀 만들어 봤고요. 자, 이 친구는요, 네이밍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예, 앵클에 대한 그룹이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토에 대한 그룹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 팁에 대한 그룹으로 네이밍을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. 네, 자, 그다음에 이제 FK는 기본적인 구조는 어느 정도 완성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폴 벡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. 폴 벡터를 네, 폴 벡터는요, 컨트롤을 좀또 한번 새로 만들어 볼까요? 네, 자, 탑 뷰에서요, 탑 뷰에서 한번 만들어 보죠. 크리에이트, 여전히 CV 커브 툴 이용하고요, 리니어로 가고요, 원 리니어, 예, 그 다음에 그리드 스냅을 좀 찍어 주죠. 가까이 들어가서, 사각형인데 화살표가 있는, 네, 사각으로 화살표가 있는 친구들을 한번 만들어 보죠. 이렇게, 그다음에, 이건 지금 나중에 크기는 좀 조절을 하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흘러가고요. 이렇게 됐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포인트가 또 흘러가고요. 이쪽으로 흘러가서, 여기쯤에서 둘러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예,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요.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. 여기 그 다음에 또두 개의 유닛 흘러가서 하나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좀 내려갑니다. 여기까지 마지막 하나만 좀 하면 되겠네요. 백스페이스 두 개, 하나 흘러가고, 자, 이쪽에 들어가고요.
하면 여기쯤 되겠죠? 네.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네, 이렇게 예, 사각형의 컨트롤러를 만들어 봤습니다. 다시 퍼스펙티브로 흘러가서요. 그리드 스냅을 좀 끄겠습니다. 이렇게 놓고 보면 네, 이쁜 게 됐고요. 아, 좀 평평해서요. 자, 이 부분은 살짝 좀, 예, 그래서, 아까 좀 내려볼까요? 자, 소프트 셀렉션이 켜져 있네요. B를 눌러서 소프트 셀렉션 좀 끄고요. 네, 이 정도만 해주죠. 그 다음에, 네, 그렇게 되면 차라리 네 군데를 다 선택을 해서 같이 좀 줄이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네, 이렇게 하죠.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약간 그 볼륨을 좀 만들어 줬고요. 자, 다시 오브젝트 모드 가서 네, 다시 위치시키죠. 자, 다시 V를 누르고 스냅 걸고요. 스냅은 요 무릎, 네, 니 조인트, 그러니까 두 번째 조인트죠. 두 번째 조인트에 딱 위치시키고요. 네, 조금 앞으로 좀 빼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Modify Freeze 해서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폴 벡터를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. 자, 이 커브는요, 자, 레그, L, 폴 벡터라고 이름을 짓죠. 예. 폴 벡터 컨트롤입니다. 폴 벡터 CTRL까지 지어주겠네요. 자, 이폴 벡터는요, 우선 좀 그룹을 한번 지어주고요. 왜 그룹을 지어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 친구가 폴 벡터가 그 여기에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느냐, 아니면 이 월드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를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룹을 한번 지어줍니다. 자, 그다음 그래서 컨트롤 C, 컨트롤 V 해서 더바 GR 이름 지워주고요. 네, 이 친구는 여전히 Modify Center Pivot 해서 센터 축은 이쪽으로 좀 유지를 시켜주죠. 자, 그 다음에 가보죠. 자, 우선 폴 벡터 용 컨트롤을 선택하고요. Shift 혹은 예, Shift 누르고 요 컨트롤러, 그러니까 핸들이죠. IK 핸들 앵클을 선택을 하고요.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자,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Constrain 폴 벡터 예, 폴 벡터 있습니다. 뭐 특별한 건 없고요. 리셋하실 것도 없고 어플라이 하시면 됩니다. 예, 그러면 한번 움직여 보죠. 네, 폴 벡터가 깔끔하게 작동됩니다. 지금 그룹 안에서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한쪽의 다리를 완성을 했는데요. 다른 한쪽의 다리도 똑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, 다시 조인트 다 확인을 하고요. 이 조인트들은 자 디스플레이가 되겠죠. 디스플레이 1 누르고요. 됐습니다. 자, IK 핸들을 좀 설치를 해볼까요? 스켈리톤 IK 핸들 가겠습니다. IK 핸들 툴 중에서도 RP 설버, 예, RP 설버를 사용하시죠. 사실 리셋하면 싱글 체인이지만 예, 누르시면 RP 설버로 바뀌는 걸 확인하십니다. 자, 찍어서 예, 핸들을 만들고요.
또 Y로 진환투를 다시 연결합니다. 또 Y 놓고 진환투를 연결하고요. 네. 자, 이게 사실 이 친구를 통째로 미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요.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. 미러를 하게 되면. 네. 그래서 차라리 깔끔하게 모든 스테이지를 왼쪽과 오른쪽을 같은 타임라인에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해 보이네요. 자. 이름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자. 이 친구는 앵클에 대한 건데요. 앵클에 대한 핸들이죠. 근데 R이 되겠고요. 자, 두 번째 핸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 친구가 또 L이 아니라 R이 될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네, 이 친구인데요. 이 친구는 여기 맨 밑에 예, 토 팁이 되겠죠.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L이 아니라 R 돌팁 될것 같고요. 자, 그룹을 지어보죠. 컨트롤 G 그룹 짓고요. 그 다음에 또 바로 컨트롤 누르고 토 선택 컨트롤 G. 그 다음에 또 바로 컨트롤 누르고 팁 선택 컨트롤 G 해서 네, 세 개가 각각의 그룹에 또 다른 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름을 지어주고요. 그 다음에 네이밍도 좀 정리를 해주죠. 자, 이 친구는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L이 아니라 R이 되겠죠? 자, 다음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놓고 L이 아니라 R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자, R이 될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. 정리된 친구들은 자, 인서트를 누르고 V를 누르고요. 포인트 스냅으로 자, 이동을 좀 시켜주죠. 이렇게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쪽으로 이 친구는 네, 발끝으로 다시 인서트 누르겠습니다. 네, 자 됐습니다. 그 다음에 똑같이 폴 벡터를 좀 만들어야죠. 네, 컨트롤 D 해서 폴 벡터를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. 통째로 폴 벡터 그룹을 보면 복사를 하죠. 자, 그 다음에 복사된 친구는요. 이 친구는 L이 아니라 R이 될것 같고요. 그룹 네이밍 다시 정리. 그 다음에 안쪽에서 이 친구는 L이 아니라 여전히 R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자, 이 친구는요. 여전히 자 프론트 뷰에서 좀 볼까요? 네, 이쪽으로 이동이 되어야겠죠. 자 마우스 이동이 안 되는데 자 V 스냅 누르고요. 이렇게 이동을 좀 하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친구든 그룹을 이동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, 센터축 이동이 됐네요. 자 모디파이 프리즈 한번 해주고요. 좋습니다. 자그 다음에 네, 컨스트레인 좀 연결해야죠. 자, 컨트롤러 선택, 그 다음에 폴 벡터, 앵클에 대한 폴 벡터죠. 앵클에 대한 IK 핸들 선택, 컨스트레인, 네, 폴 벡터 들어갑니다. 자, 테스트 좀 해보고요. 네, 좋습니다. 자,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해서 다리 쪽에 리깅을 또 진행을 해보죠. 감사합니다.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.